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봐. 하바바.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미디어워치 임센식당 안진걸TV 공동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사티TV의 자매 방송인 뉴스맥에서도 함께 송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요즘 임세은 소장님, 배 대표님 정말 맹활약 해주셔갖고 제가 시민한 사람으로서도 깊이 감사드리는데 두 분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뭐 약간 최근엔 피곤해 보인다, 지쳐 보인다, 일정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괜찮으신 거죠, 배 대표님? 예예. 예. 백봉 오골개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백봉 오골개. 광고비도 안 받고 배 대표님이 그냥 광고를 해주고 계시고. 매불쇼에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최욱이 MC한테 물어보니까 병이 낫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맛은 좋고 몸에는 좋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임세은 소장님 백봉 오골개. 네, 저도 이제 네.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네. 매일 드시는데 뭐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네. 출연료도 백봉 알로 드리는 분이 있어요. 서울의 소리 김명삼. 아, 네. 네. 아, 아 그렇죠. 출연료를 제가 백봉 알 100개로. 예. 네. 그 소리소리 김병삼 부장님이 나는 아주 유명한 락하세요. 락 가수님이신데, 제가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어쩔 때는 조금 비용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 대표님 이번에는 백봉 5억을 알로. 네, 알 100개로. 알 100개로. 네, 지금 오늘 받았다고. 네. 예. 비싸요, 근데. 그러니까 네. 비싸죠. 백운종 대표님이나 정대택 선생님이 뺏어가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가져가면 돼요. 자, 아무튼 두 분 일주일간 잘 지내셨는데 임세은 소장님 배내편 인사하시죠, 간단하게. 임세은 소장님부터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어컨을 오늘 처음 틀었는데요. 네, 이제 집회가 좀 걱정이에요. 추우면 추운 대로,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이게 좀 걱정이어서 더 덥기 전에 윤석열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예. 고민이 많습니다. 잔학계나 네. 윤석열 퇴진 말고는 본인이 정치를 못해도 좋으니까 오로지 윤석열 퇴진. 그러나 이복현이나 나경이 나오면 가서 박아버리겠다는 우리 임세은 소장님. 네. 동료로서 존경합니다. 네, 변 대표님은 잘. 아니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한 뭐 7, 8월에 집회를 하게 되더라도 네. 촛불 집회는 뭐 4시 나와야 하잖아요. 네, 아 이제 6시부터 하고 있어요. 좀 너무 덥고 아~ 밤에 좀 촛불 좀 들려야 돼요. 6시 집회. 이번 주 태극기 집회는 여름에도 낮 2시 하거든. 네, 저희는 거기서 훈련됐기 때문에 네, 여름 집회는 뭐 6시면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아, 네. 낮 2시에 이 아스팔트 온도 막 45도 이런 데서 했었거든요. 아, 제일 더울 때 아닙니까? 네. 진짜 힘들 때인데 네. 여기에 우리 임세은 식당 TV 현수막인데 지난 감사합니다. 집회 때 베니 대표님하고 제가 들어드렸더니 네.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요? 네, 올렸습니다. 얼굴 보이네. 얼굴 보여. 임세은 소장님 얼굴 네. 보여. 임세은 식당. 그래서 우리 미도치도 깃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뭐 안진걸TV 다 깃발 만들어서 나갈 생각인데,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진걸TV, 미디어워치, 임세은식당TV, 뉴스맥에서 생방송하고 있고요. 낮 1시인데 오 벌써 미디어워치가 역시 엄청난 벌써 5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돌아와 계십니다. 쭉쭉 여러분들 더 돌아와 주십시오. 후회되지 않는 방송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방송 제목은 저희들이 이제 역사상 최초로 정치검찰 사건 조작 공대를
준비하고 있고 출범 시킬 겁니다. 그걸 이제 6월 4일 춘천 집회 때도 선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 이게 이제 주제인데요. 먼저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세게 저기 정치검찰 고발하고 변 대표님 칼럼까지 신속히 쓰셨던데 그 이야기부터 변 대표님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송영길 대표 쪽은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사건 사실 돈봉투 사라졌어요. 최소한 송 대표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마구잡이로 압수해가지고 오늘도 이 콜센터 그러니까 지난 뭐 경선 때 콜센터 운영했나 봐요. 네. 그 콜센터 운영자를 또 압수했다는데. 아.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관련된 알바생들 직원들을 다 압수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뺏어가고 있거든요. 아. 이 얘기는 돈 봉투에서 잘 안 나오니까 뭐라도 걸리면 끝장내겠다. 한마디로 검찰이 죽든 송영길이 죽든 여기서 누가나 죽어야지 끝나는 거지. 그냥 아하. 그냥 끝내지 않는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 이 검찰들이죠. 네. 피의사실 공표죄인데 이게 좀 이 의아스러운 게 이정근 그 사무총장의 녹취록 네. 뭐 3만 건인가 4만 건을 네. 검찰이 가지고 있다가 그걸 어떻게 JTBC가 단독 보도했냐. 네. 또 하필이면 또 JTBC야. 네. 이거는 검찰이 넘겨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명백한 그렇죠. 이제 JTBC도 검찰이 넘긴 걸 받아가지고 저렇게 보도하면은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성립되는 건데 그걸 알면서 한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고발은 검사들하고 혹시 몰라서 이정근 사무총장의 변호인이 유출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고발 대상을 해놨어요. 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가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해나가는데 제가 보는 눈에서는 야 이게 좀 수법이 똑같다. 지난번에 이 태블릿 PC랑 했던 거랑 왜냐면요 그때도 JTBC가 태블릿 보도했는데 그때 저는 처음에는 JTBC 단독 조작으로 봤는데 결국 다 파헤쳐보니까 검찰이 조작한 사건에 네. 어찌 보면 JTBC는 들러리를 쓴 격이 되는데 검찰이 협조를 안 해줬을 리가 없죠. 절대 불가해요. 네, 그렇죠. JTBC 단독 네. 조작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근데 JTBC가 그 태블릿 보도를 촥 터뜨리자마자 바로 정호성을 체포하고 안종범을 체포하고 각종 이제 그 재단들 미르지난 케이자나 압수하고 막 이거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였냐면은 이정근 사무총장의 녹취록을 JTBC가 터뜨리자마자 그냥 싹쓸이 압수색을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 JTBC한테 뭔가 소스를 줘서 터뜨리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잡으러 들어가니까 요 수법이 유사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하나 올렸는데 이 JTBC 니네들 지금 이거 다 걸렸는데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우리 독자들이 가서 이제 자백하나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들이 반성을 하기 그냥 똑같은 수법을 또 쓴다. 그리고 그때 검찰이나 지금 검찰이나 똑같은 놈들이죠.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이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한동훈 검사면은 우리는 지금 약간 열어놓은 게 있어요. JTBC도 검찰에 속았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다 밝혀가지고 자료까지 담겼는데도 불구하고 정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과 공범으로 자꾸 일을 벌인다면은 JTBC가 속은 게 아니라 얘들이 마치 SKT 최태원 등등처럼 처음부터 공모관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고하는 칼럼을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예. 그 지금 JTBC는 사실 태블릿 PC 최소 태블릿 온과 관련돼서는 많은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알려졌던 건 다른 입수경이라든지 이런 건 다 팩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JTBC 봉지욱 기자님 같은 것도 JTBC 출신인데 태블릿에 문제가 있다라는 글을 올렸잖아요. JTBC 출신이신데 뉴스타파 있으면서 그리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베니 대표님하고 저하고 김용민 목사님하고 스피스 정기환 대표 여러분 정말 미디어워치나 안딩글TV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공중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제도권 언론사의 외향을 갖추고 있는 스픽스에서 최초로 태블릿 PC 온투 조작이냐 아니냐 1차 토론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고 지금 많이 보고 계십니다. 뭐 한 10만을 갖고 보셨더라고요. 2차 토론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밤 10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아예 제목을 태블릿 PC2 한동훈 너 조작했어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달자고 제가 지금 이야기해놨어요. 그 네. 저희가 이제 한동훈에게 저는 이미 공문을 두 차례 보냈고 네. 뭐 그냥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 스픽스가 이제 실방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저는 한동훈이 조작했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 한동훈에게 사전에 당신이 그걸 인정하냐 안 하냐 이제 질의서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론 근데 그 질의서를 어쨌든 미디어워치가 기초로 준비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준비해서 아마 오늘 스픽스에 넘길 겁니다. 네. 스픽스가 검토해서 이번 주 말 안에 그 1호 신문하고 미디어 토마토 언론사 몇 개를 더 조합을 해서 네. 한동훈에게 질의서를 사전 질의서를 보낸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정도의 그 지금 스픽스가 지금 그래도 거의 유튜버 언론에서 거의 최고 아닌가? 네. 종합 그렇죠. 현재 뭐 조회수든 뭐 신뢰성. 예. 예. 그 정기한데 그게 이제 그 몇 명이 봤는지가 나오거든요. 네. 일주일에 몇백만 명이 보신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현재 지금 구독자 숫자만 36만 명.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치 입장에서 서운한데 미디어치 지금 몇 년 동안에 35만 명인데 1년 만에 36만 명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날 태블릿 PC2 문제로 한. 그래서 이런 정도 언론사가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신문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정식 허가를 그렇죠. 받은 언론사입니다. 네. 이 정도 언론사가 한동훈 당신의 태블릿 조작에 특집 방송할 테니 질의서 보냈는데 또 답변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그냥 도망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미리 한동훈 그 타워프레스 집 앞에 집회 신고를 내놨습니다 어제. 저는 도망갈 게 뻔히 보여서. 이제 한동훈 집 앞에 가서 제가 어제 확인을 했어요. 그 한동훈 그 대학 후배들하고 제가 좀 만나가지고 확인해서 부인이 아직 타워플레스에 살고 있죠. 타워플레스에 그 부인이 아직 타워플레스에 살고 있다. 미국 안 갔다. 아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법무장관실로 공문을 두 차례 보냈는데 도망갔기 때문에 제가 최태원의 집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최태원이 아닌 그 내 연녀 김희영 씨에게 내가 서신을 줬듯이 이번에도 타워플레스 쳐들어가면은 집회 신고 다 내놨어요. 집회를 하고 경찰 정보관하고 이제 한동훈 집에 가서 우편문을 접수할 때 저는 그 한동훈 그 부인 진은정 변호사한테 내가 편지 쓰려고 그런 거예요. 이미 한동훈은 답변을 못한다. 무서워서. 당신이 남편 손잡고 자수시켜라. 네, 그 정도까지 하는데 하여튼 그 한동훈의 그 서울법대 후배들 얘기는 한동훈은 정말 그런 걸 못 참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네. 끝장을 낸데 끝장을 내봐 이 자식아 내가 이렇게 그러면 도망가지 말고 그러니까 변 대표님 항상 야 임마 힘없는 애들 그만 괴롭히고 아니, 나를 고소하란 말이야 임마 나는 그러니까 계속 그 한동훈 그 후배들이 지금 저하고 1년 차이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학교배가 저하고 같은 따위던데 한동훈은 자기 건드리면 반드시 보복을 한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6개월째 아무 소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쳐도 그러니까 그때 무슨 MC장원? MC장은 고소하고 네, 유튜버잖아요. 네. 그 방송 활동하시는 분. 그분도 잡아서 고발을 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일국의 법무장관이 일개 시민단체 참여연대한테 연속 시비를 걸고 네. 일개 변호사인 송교 변호사를 저격하고. 네. 근데 베니 대표님 지금 아마 한동훈을 공개 비판한 방송이 유튜브 조회를 합치면 한 천만 될 거예요. 한 천만이 넘어요. 네. 쇼츠랑 다 하면. 네. 왜 답을 안 합니까? 저는 한동훈 씨. 그게 아니라 한동훈이 네. 범죄를 저질렀다 아직 사실을 확정을 했거든요. 송기호 변호사는 한동훈이 한자도 안 그랬어, 그 사람은. 네, 법무부가 론스타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한다. 한동훈 장관은 큰 소리만 치고 있다. 뭐, 이걸 뭐, 거의 너무 얌전해요. 그분도 참여도 너무 얌전해. 왜 힘없고 얌전한 분들을 괴롭히는 거야, 한동훈 씨?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언론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한다고 느껴지는 게 의원들의 발언들을 정말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반론을 하잖아요. 네. 그 뭐 아침에 도어 스태핑 같은 데서. 네. 근데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모를 리가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아까 그 스픽스 우리 1차 태블릿 PC 토론한 건 8만 조회수를 넘어섰네요. 그러니까 2차 임승수 선생님도 태블릿 전문가이고 나는 그해 저들이 한 짓을 네. 알고 있다 책에 추천사도 썼는데 네. 다음 주 금요일 토론회 때는 한번 전격 출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하던 분 하고 계시고 아니 임승수 선생님 네. 오면 훨씬 더 조회수가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그 실용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해보고 예. 지난번은 이제 제1PC 그러니까 JTBC 태블릿PC의 계약서 위조 부분만 달았기 때문에 네. 조금 복잡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썸네일에 한동훈이 바꾸 들어가요. 2차는 네. 직접 네. 매우. 네, 그래서 네. 내용도 쉽습니다. 네. 이 조작 내용도. 그래서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을 전모를 밝히기 때문에 한 20만 정도 조회수를 지금 목표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사전에 한동훈한테 질의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들어갔는데도 답변 안 한다 그러면요. 이 방송의 이 편성 원리상 우리가 마음 놓고 때려도 돼요, 한동훈에 대해서. 네. 제가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 그렇게 돼버리면. 네. 우리가 면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언제까지 도망가니까. 저는 뭐 송영길 대표 쪽 사람들한테 이게 전달했어요. 내가 어떻게 한동훈을 칠 건지를. 그래서 그쪽 자기들도 스케줄 보고 네. 따라 들어가겠다. 네. 왜냐면 지금도 어차피 송 대표는 단순한 돈봉투 사건이 안 끝나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같이 밀고 들어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 피해를 봤습니까? 그 자들의 측근들은 전부 다
BOA에서 오히려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윤석열 한동훈의 직근들은, 박영수까지 포함해서요. 그 사람들 비판했거나 그 사람들한테 찍힌 사람들은 악마되고 마녀되어서 얼마나 사람 죽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어제 기려서 다시 한번 슬프게 떠올려보고요. 그런데 BBK 가서는 무죄를 해놓은 다음에 이명박 정권 내에서 승승장구한 게 윤석열입니다. 박영수랑 짜고 대장동 비례 시작인 부산저축은행 불법 부실 대출을 또 비호해주고 봐줬죠. 그쵸?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재명 사건, 송영길 사건. 그 다음에 김남국 사건도 보니까 이건 검찰이 아니면 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또 이건 단독 보도를 했어요. 제가 어제 정말 중요한 점을 알았는데 김남국 사건의 이 중심인물에 지금 이 태블릿 조작의 핵심 검찰에 조작해 있는 김한수가 개입해 있더라고. 김한수가. 김남국 거네요? 김남국 박근혜 때 청와대 행정관. 태블릿 조작에 검찰과 유착해서 이 조작한 주범이어서 우리가 지금 거의 잡으려고 난리 쳤는데. 네. 아, 이자가 그 사건에 개입을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검찰 김한수. 그리고 검찰 JTBC. 검찰 김한수 라인이 김남국을 치고 있고, 검찰 JTBC 라인이 송영길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 김한수 JTBC가 바로 태블릿 조작의 주범들이랍니다, 이것들이. 여전히 그 7년이 지났는데도 한패로 움직이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이번 주 안에 김한수 개인 문제를 완전히 이제 잡아서 제가 사실관계 밝히려고 합니다. 네네. 김한수 씨는 진짜 양심이 있다면 본인이 개통했고, 본인 지로로 원래 내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래서 그걸로 세금계산서 발행도 체크했고, 그 다음에 요금도 내서 다시 썼고, 어느 시점에 최순실이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지막까지 요금도 지가 다 냈는데, 지금이라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뭐 지금 취재 중이긴 한데, 여기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남국이가 그 샀다는 코인의 회사가 있잖아요. 뭐 이메이드도 있고, 뭐 그 회사에 김한수가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더라고. 근데 김한수란 인간이. 안 낀 데가 없네. 그자가 이 태블릿 조작에 걸려가지고 사실 거의 도주하고 있는 인물인데, 사실상. 법원이 아무리 소환장 내도 안 나타나고 안 받고, 근데 그런 자가 그 회사에 왜 고문으로 위촉이 됐고,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전문성이 전문성이 있나요? 없죠. 그 사람 그 원래 회사 이름이 마레 컴퍼니가 마레 컴퍼니가 뭐냐면은 그 볼펜 뭐 문구회사요. 문구회사요. 아무 전문성이 없어요. 그 자는 희한하네. 좋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임센 소장님이 송영길 전 대표도 그 잘하시고. 김남국이를 내가 조만간 만나서 혹시 그 회사 지금 김한수가 왜 있는지 지금 김남국도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될 판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입수한 첩보로도 이게 검찰이 정치 검찰이 조선일보 흘려갖고 공론화된 거 맞고, 근데 코인 회사 안에 그 코인 회사나 게임 회사 사이에 뭐 암투나 알력이 좀 있나 봐요. 그 중에 검찰이나 언론에 김남국은 음해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김한수 아닌가? 그러니까 김한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한수 연령이 어떻게 돼요? 김한수가 76년생. 77. 나이가 그러니까 뭐 많진 않네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김남국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실 수 있는데 오늘 그 자리는 아니니까. 아무튼간 우정활동에 열중 안 하고 코인에 되게 열중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실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적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이 알려진 과정이나 한 잘못에 비해서 조국 때만큼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도이치모터스 보도는 아예 안 나오잖아요. 김건희 주가 조작은 황당한 일인데, 그건 진짜 이건 정치 검찰의 농간이거든요. 아니 우리 국민이 사실 지난 대선에 부동산 때문에 이제 LH 사건을 비롯해서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대선 패배의 어떤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그 최은순. 최은순 씨 땅 그 농지 변경한 거잖아요. 네. 농지 변경해서 약 800억 가량의 수익을 얻은 거니까 그 자체가 실제로 이게 더 분노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언론 보도가 안 나와요. 네. 불법이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김남국 코인으로 최은순과 김건희가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 윤석열과 양평 군수였던 김성교, 지금 어버이날 이원중 창시했던 이자들이 짜고 비호해 준 게 유튜브로 지들이 자백까지 했는데 이건 기사 안 나고 묻혀버렸어요. 이게 이제 무게로 따지면 이게 훨씬 더 큰 사안이고. 엄청난 무게죠. 우리가 그때 LH 사건 때를 뒤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 사건의 그 무거움을 알고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직원 전수조사. 예. 그래서 무슨 거기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 친척까지 우리가 부동산 두 채 있으면 그거 막 좀 조사하고 약간 조사도 받고 경고도 하고 이랬던 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 하나하나도 기사 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기사가 안 나와요? 예, 우리
안진걸 TV에서 김강호님께서 인사이트 TV 뉴스맥 데뷔, 그 다음에 변희재 대표님, 임세은 소장님 응원하는 슈퍼챗을 계속 쏴주고 계시고요. 고맙고요. 또 미디어 취 왔더니 또 김강호님이 또 여기다 또 변희재 대표님, 여의강님 쏴주셨고, 임세은 소장님, 임세은 TV에서는 꿈의 거처님이 러블리 세은 소장님 몸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아가 감기도 나았는지. 네. 야, 어떠세요? 그러니까 독감이었는데 뭐 괜찮아졌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 했는데 어쨌든 중대한 사건인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의 부동산 양평의 부동산 총체적 비리는 덮였고, 그 다음에 지금 송파하고 양평 고속도로가 2030년에 열리는데 네. 갑자기 종점이 최은순과 김건희 땅이 있는 원래 양서면으로 가기로 된 게 강상명 변산리로 종점이 지금 변경됐습니다. 요건 확인됐어요. 팩트로. 갑자기 양평구청 공무원들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그래서 이건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개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건 또 저희들이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는 이 정치검찰의 만행 절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공대위 구상 변 대표님 한번 또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그게 이게 지금 이 송영길 이 사건 때부터 논의를 시작한 게 네. 이렇게 무차별 막 전방에 들어올 때 송영길 그 한 사람이 개인이 이거를 언론을 다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겠냐. 지금 변호사들이요, 이 소장 카박이로 바빠. 계속 압수수색 들어오고. 네. 이제 윤관석 의원대에서 이제 영장 친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동의안은. 네. 그렇게 되면 송영길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구속영장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변호사들은 그거 잡느라고 정신없기 때문에 언론이 쏟아내는 거 검찰보다 대응을 못하니까. 그거를 피해자들, 검찰이 죽이고자 하는 그 피해자를 구명하는 기구가 있어야겠다, 1차적으로. 지금 김남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가 지금, 변호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잘못 입 열면은 또, 거기서 또 말이 바뀌었니, 이런 얘기 나오면 끝장이 나니까, 도망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취지 안을 아마 만져서 지금 기획안이 올라와 있었던가요? 우리 아니 이제 제가 지금 기획안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옛날 조금 오래됐다 하더라도 정치검찰이 조작이 됐던 사건들의 피해자나 관련자들 최근 한참 정치검찰이 사건 조작하고 정치공작하는 사건의 피해자들 담당자들을 다 모아서 이 땅에서 첫 번째로 될 일이 윤석열 퇴진과 함께 정치검찰 정치공작 사건의 분쇄다. 그래서 6월 4일 춘천대회 때 제가 정식 준비를 발족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네. 띄워서 이제 뜻 있는 뭐 단체들을 다 가입을 시켜서 네. 1차적으로 지금 피해자를 좀 지켜야 되고 2차적으로는 이것들이 이미 과거에 저지른 조작 범죄들을 다 공론화 시켜서 네. 똑같은 수법들이 그래서 이 피해를 방지하면서 이 공격을 하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조국 수사 결과 다 끝났죠. 예. 그리고 뭐 박근혜 수사 관련해서는 나머지는 박근혜 쪽이 알아서 하더라도 태블릿 조작 문제는 다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탄핵 퇴진 그 부분을 다 다루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탄핵과 퇴진이 필요했다 불가피했다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걸 다루면 논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태블릿이 원투만 떼서 그건 일단 확정된 거니까 조작을. 조작? 그다음에 이제 임생수회나 저희는 100% 조작까지 나와서 상당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 뭐 이런 다양한 입장이 있잖아요. 다 그분들과 다 모으자는 거예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공론화 시켜서 일단 뭐 태블릿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가 한동훈이고 답변하도록 욕을 하고 지금 이미 공수처에 고발 들어갔는데 공수처가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도 계속 막을 하고 조국 수사 같은 경우는 난 조국 교수의 그 책만 제대로 정리해도 한 심각한 10가지 이상의 심각한 수사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우리가 공론화 시켜주고 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다 연결시켜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수법들 쓰니까 이걸로 정치 검찰을 박살을 내야지만 이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요걸 놔둬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라도 이걸 끝장을 내야 돼. 예. 우리 김용민 의원도 지금 법사에서 가장 정치검찰에 잘 싸우는 의원 중 하나잖아요. 김용민 의원도 최근에 책을 냈잖아요. 누가 죄인인가. 이게 검찰 공안부 특수부가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맞아요. 사건을 밝혀낸 책이거든요. 실제 무죄가 됐고 검찰이 조작을 인정까지 했고 근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발 사주권도 사실상 네. 좀 조작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고발 사주가 정치 공작인데 네. 그것을 제보 사주라는 말로 뒤바꿔오고 네. 증거 인멸하고 이런 거예요. 그것도 잡아야 될 게요. 송영길 대표의 직원들이 그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를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다 각자 가져가서 바꾸기도 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기 개인이 쓸 네. 거니까. 2년 전이. 아니 그거를
컴퓨터를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거 다 증거미라고 지금 다 입건을 시키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자기들 그때 고발사주 사건에서 네. 그 컴퓨터 25개 그냥 뺏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포맷을 버리고, 아유. 그거는 왜, 그럼 그것도 우리가 따라잡아서 고발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도와주시겠다는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도 있고요. 이 정치검사 사건 조작 공대에는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진보 중도 보수 우리 연대가 윤석열 퇴진은 퇴진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퇴진은 퇴진대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짜 성과를 낼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정치 검찰이 저질렀던 이 만행들을 진짜 뿌리 뽑자. 그 검찰의 이 조작 범죄들 관련해서 난 지금 민주당이 이 개파싸움 한다고 정신 없는데 왜 자꾸 저런 개파싸움 벌어지냐면 윤석열과 똑바로 안 싸워서 벌어진 일이에요. 윤석열과 한번 진짜 목숨을 못 싸우면 뭘 개파싸움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무서워서 못 싸운 놈들은 떨어져 나가겠지. 그래서 일단은 검찰 조작범자들을 미리 좀 정리해서 일단 공수처로 고발하는데 지금 공수처로 완전 정확했어요. 윤석열 쪽이. 예. 움직이지 못해 검사들이. 그래서 고발은 하되 아니 한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은 특검법 입법 발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법 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뭐 10명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특검으로 올리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통과가 안 되더라도 발의해서 올리는 것만도 압박이 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진짜 정말 정치검찰의 공작수사 정치공작 특검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의 네. 조작범죄는 특검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할 방법이 없어요. 네. 공수처를 지금 윤석열이가 또 장악을 했는데 어떻게 수사하란 말입니다. 검찰 조작 수사를. 네. 저번에 유호성 씨 간첩 조작한 놈들이 지금 용산 집무실에 비서관으로 가 있는데 오히려 조작해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자 임센 소장님 좀 이따 3시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간담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가셔서 그것도 홍보 좀 하시면서 가서 지금 민주당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은 제대로 싸우는 정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내부 총질러들에 대한 비판도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한번 그 이야기 연동돼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3시에 저도 네. 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았고요. 당대표실에서 와서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 당에 대한 얘기와 당 밖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 좀 듣고 싶다. 그래서 네. 3시에 이제 당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합니다. 아마 이건 이재명 TV에서 생중계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이재명 TV뿐만 아니라 뭐 다른 유튜버들 많이 오시죠. 오셔서 예. 아마 취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다 좋아요. 안에서 우리가 건전한 토론도 이루어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윤석열이랑 검찰이라는 이런 큰 거악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진짜 창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의 건전한 토론은 우리끼리는 하되 또 이걸 싸우는 문제는 또 바깥에서 그 바깥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왜 안에 있는 사람들께 자꾸 바늘로 쿡쿡 찌르면서 상처를 내는지 그게 별로 윤석열이 원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하면서 뭐 당에서 이제 이른바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네. 좀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검찰 조작 수사 공대기가 분명히 띄어지는데 여기서 검찰 조작 범죄를 잡아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나마나 수사 안 하니까 특검 법안을 입법 청원하면은 10명이라도 입법을 일단 발의해달라. 통과는 다음에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게 20개, 30개가 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의 야당 당대표는요. 특검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사실은. 네. 원내대표하고 둘은. 근데 네. 특검 지금 올라오는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 공대위 차원에서 밀어볼 테니까 특검 발의라도 해달라. 그렇죠.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역시 또 평가 분분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상 최대로 공익 환수했다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대법원 판결문에도 5,503억을 환수했다 나오는데 이놈들이 이번에 정치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보면요. 1,800억밖에 환수 안 했다고 대법원 판결도 지들이 짓밟으면서 마음대로 숫자를 조작을 합니다. 왜? 그래야 이재명이 배임이 되니까. 근데 그걸 그때 저희들이 주장한 게 바로 이놈들은 진짜 수사에서 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재명 수사팀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일반 검사들 절대 수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장동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영장에다가 허위사실 기자면요. 허위공문서 작성 범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수사할 리가 없지 검찰이나 공수처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이재명 대표 영장에 허위사실 한 6개 들어간 걸로 제가 그때 기억을 합니다. 네. 여러 개 있었어요. 네. 그거를 잡아서 우리가 공수처를 고발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그걸 또 주면은 그걸 특검으로 발의를 하라는 겁니다. 네. 22명만 특공대 좀 지명을 해줘서 그러니까요. 김영준 의원부터 있잖아요. 그래도
좀 싸우는 사람들. 그렇네요.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공작, 사건 조작, 검사들의 불법 행위 특별 검사법.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요. 아니, 건 바이 건으로 네. 계속 발휘하라고. 그러니까 네. 지금 송영길 대표가 또 고소했잖아요, 공수처에. 네. 네. 수사 안 하겠죠, 100%. 그럼 그것도 특검법으로 발휘하라는 겁니다. 계속. 예. 그래서 100개를 채우자고, 100개를. 좋습니다. 우리 미디어치의, 닌텐도님께서 슈퍼챗 쏴주시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면서 윤석열의 미친 칼을 그냥 놔두고서 어찌 이깁니까? 그렇죠. 임세님이 요즘 제일 잘 싸우시더군요, 팬입니다. 와,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어저께도 빡친 당에서 엄청 빡쳐 계시던데 제가 오늘 뉴스공장 가가지고 빡친 당 홍보까지 했잖아요. 네. 양문석 당대표와 임세현 당대표를 모시고 있는 1호 당원이라고. 네. 한 말씀 하시죠. 이 정치검찰의 짓거리들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한테도 쓴소리도 하시고 그랬던데 어제 보니까. 아니 이제 뭐 이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최고위원들이 정작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에 대해서는 입국 다물면서 그 내부에서만 맨날 대표 내려와라, 뭐 누구 나가라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 저는 적어도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제는 뭐 제가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같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같이 있지 않았지만 제가 후임이었기 때문에 후임 부대변인이시죠. 네, 후임이었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밥도 같이 먹고 이런 좀 얘기도 나누었지만 좀 그 뭐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너무 부적절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희생을 당한 거죠. 검찰에 의해서. 정치검찰 타살이나 네. 다름없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해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아는 사람이라. 아, 어제 빡친 날이란 분위기가 나르네요. 네. 그 노 대통령 수사에서도 네, 네. 그 박연차라는 사람을 잡았어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한 두 달을 그냥 조인트 까고 협박을 해서 네. 너 노무현이 너한테 돈 달라 그랬지 불어.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아 노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돈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는 노 대통령이 아니라 권양숙 여사가 받았는데 네. 결국 그 권양숙 여사가 받은 거 가지고 노 대통령 처벌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지지고 먹고 해가지고 박연차한테 불게 했는데 그게 결국 이제 와서 보면 위증 교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맞습니다. 그때 예. 검찰의 지금까지 하는 행태로 볼 때는 그 문제나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랑 거의 수법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 주변을 막 다 죽일 것처럼 뒤져서 파렴치범으로 만들면 어느 사람이 버텨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송영길 대표의 이 알바생들까지 다 뒤지는데 네. 그럼 뭘 요구하겠어 알바생들을 잡아다가 네. 너 송영길 대서 없는 거 있는 거 다 불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한번 고발 당해가지고 네.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국힘당 모 인사 예. 또 고소당하셔가지고 예. 그 자체가 되게 공포스러워요. 네. 조사를 받는다는 그 네. 상황 자체가. 그러면 무섭기 때문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한번 뭐 알바생까지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러잖아요. 그냥 쓸데없는 사람들 하지 말고 그냥 나 집어넣으라고 네. 내일 나를 조사해라. 내가 네. 몸통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뭐 결국 이제 주변 괴롭히는 게 가장 쉬운 거죠. 검찰은 그러면서 많이 해서 예. 그래서 민주당의 그 되게 뭐 수박들인 것 같은데 야 죄가 없으면 당당히 검찰 수사 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일 제가 듣기 싫은 말이 그겁니다. 죄 없으면 응하면 되지 않느냐 뭐가 꿀리냐 막 이런 거잖아요. 아니 아예 없는 죄도 있는 죄로 만들고 티끌도 태산으로 만든 걸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저는 그저께 박시영팀에서 저도 굉장히 세게 박았어요. 뭐냐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정치 누구 존경하냐 그러면 얼마나 웃기냐 다 DJ하고 노무현하고 문재인을 존경한대요. 근데 DJ 노무현이 어떤 정치검찰로 가장 많이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정치검찰 정권으로부터 모든 게 틈만 나면 문재인 탓이라는 말을 듣고 있고 실제 주변 인사들은 소구속됐고 소은구속됐고 그러면 속이랑 소은이 구속됐을 때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 들은지 아세요? 정치검찰한테? 문재인이 시켰단 말, 청와대 시켰단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줄게. 이런 협박과 거래를 제안받았어요. 대부분. 그걸 뻔히 알면서 일단 수사는 받아라? 당당하면 나가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놓고 DJ 노무현 문재인 존경한단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예? 우리 젤리 켈리님께서 어제 빡친 당에서 임세훈 소장님이 진짜 빡쳐서 와서 니가 했다는데 누구한테 니라 그런 거야? 악군이 왔다고? 누구한테 니라 그래 버린 거야? 내가 하도 어제 말이 많이 얘기하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진짜 뭐, 빡쳐서 막 다 찔렀고 네, 다 혼냈군요. 네. 예, 좀 이따 3시에 이재명 대표 만날 때 아무튼 민주당이
윤석열 권에 제대로 맞서 싸워라.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민생도 챙기고, 그다음 내부에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는 맞서지 않으면서 이른바 내부 총리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그때 지난주인가 제가 기사로만 하게 됐는데 그 민주당 그 책임 당원들이 당원당규 개정안을 나섰나요? 예, 예, 계속 지금 저기 현역들은 반드시 경선을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대의원제 폐지해달라. 당원들의 예. 이제 그 역할을 좀 더 높여달라. 예, 당원들의 민족 참여를 늘려달라는. 아니,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당원들 뭐 책임 당원 10만 명 보면 그게 개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가요? 그거 제가 정확히 그 당내 청원 제도가 있어요. 네, 네. 그래갖고 몇 명 이상이 또 동의하면 그게 청원이 그 심사를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걸 활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원 당규의 공천 룰 관련해서 현역 네. 의원의 경우 서류 심사로 당의 기여도가 20점 이상 체감하면은 경선하지 않게끔 해놨거든요. 이게 그거 진짜 문제죠. 예. 왜냐하면 지금은 현역이 너무 많잖아요. 서류로 너무 많은 상태에서 서류 가지고 버리면요 일반 정치 신인들 유튜버도 한번 못 나온 정치인들 수두룩 합니다. 네. 이름 알고 있는 유튜버 나오는 정치인들만 해도 그거는 굉장히 형편이 좋은 거고. 네. 이름도 모르는 신인들 있는데, 서류 심사에서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현역 의원을. 더군다나 수박들은 막 3선, 4선 이런데.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독소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책임당원들 내가 듣기로는 1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난주 기자회견할 때만 박진영 교수, 뭐 현진택 변호사도 있었는데, 책임당원이 10만 명이 나서고요. 전명 예정 다시 해야 돼요, 공천은. 그 기자회견에 임성수 소장님도 이름을 올렸잖아요. 네, 저는 그 민주당에 겹쳐가지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주화를 예, 요구하는 예. 그런 활동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도 이제 다시 한번 정치검찰 사건 공대위 준비하고 있고, 피해자 관련자들 널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6월 4일 3시, 이번엔 춘천에서 3시 한번 해버렸어요. 4시에 하면 좀 길어지면 뭐 이제 밥 먹으러나 밥하러 가는 분들, 밥 차리러 가는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3시 하고 이제 끝나면 일부는 춘천에 있는 백봉 오골계 농장 밥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춘천은 가깝잖아요, 여러분. 전철도 아니는 거 아시죠? 6월 4일 날은 좀 우리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부산 대구는 솔직히 멀어갖고 못 오신 경우 있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경춘선이 네. 그 1월 날 이렇게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나요? 아 그럼요. 예, 예, 예. 전철도 다녀요? 아 예. 경춘선이 예. 웬만한 빨리 가는 것도 있고 느릿느릿 가는 전철도 있고요. 예. 경춘선을 좀 이용하시고 이 춘천에 그 서울 사람들 차 타고 왔다가 1월 날 밥에 가면 끝장납니다. 그렇죠. 차 많이 밀리죠. 예. 전철 있으니까 되는 것도 이용하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이번에 춘천에서 큰 판 한번 벌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도 우리 자중답자 결의대회 굉장히 천여 명이 넘게 왔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변대빙. 우리 공화당을 좀 비판하고 우리 공화당 지지자단 10여 명 오셨다면서요. 왜 그런 건지 설명 한번 좀 해주시죠. 왜냐면은 그 우리 공화당은 원래 이제 박근혜 탄핵 무효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인데 네. 조원진 대표가 이거를 완전히 사당화 시켜가지고 자기 팬클럽화 시켜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조원진을 쳐냈어요. 왜냐면 자기 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럼 나와 관계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박근혜는 이제 조원진 편지도 다 거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원진 이제 개인 사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원진은 갈 데가 없으니까 민주당 해체 집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현수막이 다 민주당 공격이네요. 원래는 우리 공화당은 무조건 박근혜 명예회복 집회를 해왔는데 맞아. 민주당 해체 집회라는 얘기가 뭐냐면 윤석열 쪽에 이제 밀고 들어가겠다, 한번 빌붙어 보겠다 이렇게 되니까 우공당에서의 그래도 박근혜 때문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탈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를 뭐 일정한 뭐 정당 수사 있었는 거 차치하고 감옥에 보내고 일부 조작이나 과장까지 한 윤석열 한동훈을 찬양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반발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조원진이 자꾸 이렇게 자꾸 빌붙으려는 그런 행태들이 나타나니까 우공당이 이탈을 하는 거고 조원진과 이제 정반대 행보로 가고 있는 게 전광훈. 이제 전광훈은 이제 6월 초부터 이제 짐 싸고 대구로 내려가서 홍준표를 처단하러 간다는데 홍준표하고 싸우게 되면 이건 100% 박근혜 이슈가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홍준표가 이 박근혜를 쫓아냈거든 출당으로. 네. 그래서 대구시장에서 이제 정광훈이 홍준표를 몰아내려고 그러면은 그 건을 들고 와서 해야 되는데 홍준표가 박근혜를 출당시키자마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때 박근혜를 추가 구속시켜버립니다. 이게 둘이 팀워크를 짰어. 홍준표가 쫓아내고 윤석열이가 추가 구속시키고. 그래서 이게 대구에서 싸움할 때 드러나기 때문에
전광훈은 홍준표를 치면서 윤석열까지 치면서 박근혜와 손잡으려고 지금 대구에 내려가는 거죠. 윤석열도 친다고요? 안 칠 수가 없어요. 네, 홍준표를 갖고 쫓아냈다고 치면은 이게 쫓아낸 결과가 아 윤석열이가 박근혜 구속시켰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전광훈이 그래도 이제 밟힌 다음에 좀 꿈틀거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재원이 이제 자기는 전광훈과 다시는 교류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또 전광훈이 또 분개해서 저런 놈이 다 있냐 가지고 이제 또 어차피 당원권 1년 정지면 선거 못 나가는데 또 전광훈까지 굳이 또 이별을 김재원이 해요? 김재원이 이제 이 여러 방송사에 전화 걸어서 지금 저 윤핵관 애들이 잘 안 나와요 방송에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김재원이가 내가 다 나가겠다 해가지고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징계를 낮춰보려고 이제 가서 방송에서 윤석열의 충성 다짐 하겠죠. 그래서 그 1순위로 자기는 전광훈과는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데 나는 뭐 김전이라는 거는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근데 내가 전광훈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몇 번째 저런 꼴 당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배신 너무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정치꾼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목사면 기도를 하고 시민운동 가면은 시민운동만 해야지 왜 정치권 기죽거려가지고 저런 꼴을 당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이용만 당하고 아니 전광훈 쪽이 이제 김전은 가론유다라 그러는데 김전이가 전광훈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전광훈이 김지원에 붙었지, 엄밀히 하면은. 붙었다가 지금 또 팽당했잖아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거. 이제는 그냥 시민운동가로서, 옳은 일만 하세요. 괜히 자꾸 정치권 짜고, 뭐 장관 10자리, 뭐, 공천권 50% 그딴 얘기 좀 하지 말고. 야, 변 대표님이 최소한 마지막 남은 애정으로, 진짜 애정을 잘해주셨는데. 심지어 우리 김용민 목사님도 전광훈 킬러지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그러잖아요. 제가 김용민 TV에서 봤고, 스픽스에서 봤는데. 아니 전광훈 씨가 윤석열 타도에 나온다면 당무한 내가 손을 잡겠다. 당무한 덜 싸우고 오죽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 왜냐면 전광훈 목사가 일으키는 폐악보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이 날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이 폐악이 훨씬 크니까. 임 선생님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물을게요. 드디어 윤석열 미쳤던데요. 왜요? 뭐 어제 행사하면서 아 자기 지지율 77%라고. 아 그 이야기 그건 임 선생님 좀 아니 빡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와. 지금 이 정부는 미쳤어. 이 정부는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느낌 촉감으로 하잖아요. 외교에서도 사실상 핵공유 느낌 그리고 뭐라고 했지? 심리적 G8. 심리적 G8. G8. 그다음에 이제 77%도 이게 실제적으로 내 지지율. 근데 이게 그게 뭐냐면 중소기업 사장들 중앙회에서 모여가지고 뭐 만족도 그러니까 정책 만족도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 노동정책 중심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사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윤석열 좋다는 게 아니라 정책이 괜찮다 이런 거였겠죠. 맨날 한국노총 때려잡고 민주노총 때려잡고 하니까 이분들은 아마 정책 만족 있다라고 뭐 77%가 대답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들이 아 이게 바로 진짜 지지율이다. 우리 지지율이 77%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김태효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자기가 이제 외교 현장에 가보니 다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많은 느낌이더라. 그러니까 뭐든 다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정확하게 딱딱 외교가 뭐 보통 나면 외교는 딱딱 떨어지잖아요. 뭐가 명문화가 나오던가 숫자가 나오던가 결과물이 딱딱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아, 느낌적으로 인기가 많다. 느낌 지팔이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느낌 지팔을 그래서 어제 빡친 단에서 18이라고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아니 지팔이라고. 아 지팔. 그러니까 지팔을 패러디해서 지팔. 그러니까 보세요. 중소기업 70%가 지지한 이유가 진짜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통령 수행 지지율이 아니라 그냥 그 노동자 때려잡는 거 노조 때려잡는 것 때문에 이제 사업자들은 그것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 70%가 정치 괜찮다 이런 건데 지지율이 70%라고. 그니까 지난번에 또 지지율 한참 낮았었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여론조사 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 과학적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나가면 서로 자기한테 양자회담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양자회담 하나도 안 했잖아요. 뭔 양자회담? 양자회담 젤렌스키가 잠깐 보고 젤렌스키가 해서 빨리 무기 내놓으라고. 네. 한미일은 2분 만나고. 2분 만났습니다. 근데 원래 이번에 G7 홍보했을 때 한미일 회담이 약간 무슨 하이라이트인 것처럼 했어요. 근데 실제로 2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잠깐 이렇게 뭐 포즈 취하고 사진 찍은 보니까 2분도 안 돼. 그렇지. 느낌적 회담인 거죠, 느낌. 말도 한마디, 윤석열 말도 한마디 안 오고 있더구만. 그냥 가서 서로 그냥 온기만 느끼고 온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하고 제 윤석열하고 앉아서 저지른 그 또 만행은 뭡니까? 그것도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 무슨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과 이제 면담인데, 그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나 일어서야 돼 말아야 돼 일어서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걸 딱 김건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김건희가 일어나 일어나 어. 하란 대로 다 합니다 진짜. 아... 아니 무슨 본인 그 뭐 자기는 생각이 없어? 그게 이번에는 제수처뿐만 아니라 말이 약간 잡혔죠. 싱크가 약간 들어간대요. 예예예. 일어나서 해. 말은 어떻게 어떻게? 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 이 어떻게 어떻게 해가 들리대요 진짜로. 이거 뭐지 굽기 보고 이렇게 가슴 손 내리는 것도 네. 내려 이거 내리고. 아바타입니까 뭡니까? 아. 그러려면 차라리 김건희 여사가 선거 나와서 대통령 되세요 그냥. 아니 오늘 박진 장관이 또 국회 나와서 아. 사실상 G8이라고 설쳤는데. 또. 아니 사실상이 뭐고요? 이번 G7의 특징은 뭐냐? G7이 와야 됐어요. 회담하는 와중에. 그러면 젤렌스키 불러다가 대러시아 강경투쟁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그다트가 점령되면서 사실상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중재를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미 네. 막 독일, 프랑스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G7 모임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 모였다. 이제는 G7이 이제 끝나버렸다 했는데 거기서 G8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제는 각계로 인도, 중국과 다 붙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중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윤석열은 뭐 했냐? 다들 다 이제 빠져나가는데 막차 타고 갑자기 짱 떨리고 러시아하고 싸우자고 덤벼들었어요. 또 윤석열은. 네. 중국에서도 이제 뭐 남의 나라에 뭐 내정 가서 하지 마라 뭐라고 했는데 결국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 미국에서는 우리 반 중국 아니다, 탈 중국도 아니다. 무슨 화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 협력할 거다 이런 얘기니까 무슨 이 뭐 어쩌자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게 왜냐면 이제 러시아 쪽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타겟을 중국으로 슬쩍 바꿔가지고 면피하고 가려졌기 때문에 중국도 아는 거야. 야 이게 그냥 면피용으로 했구나. 그 사실상 이제 G7의 역할은 끝나버린 겁니다 이거. 네. 네. 그리고 이제 G7 하면 뭐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뭐 선진국 그룹 같이 생각하진데요. 그 G가요 보통 우리가 그레이트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룹입니다. 그룹. 네. 그냥 일곱 나라 모인 거예요. 그레이트나 글로벌 리더의 G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냥 그룹 오브 세븐. 일곱 개 나라의 그룹인데 거기에 뭐 여덟 개든 일곱 개든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제 나중에 우리가 G8으로 진짜 되면 뭐 기분 좋죠.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누가 보면 한국만 초대받은지 알겠어요. 한 20여 개 나라가 예. 초대받았고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G7하고 앉지도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따로 했잖아요. 그렇죠. G7 플러스 오늘 했지만 예. 앉지도 못하고 움직일 때 보니까 맨 뒤에서 혼자 우리 사진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난 사진도 안 보이고. 나 어딘가 찾았다니까. 그리고 맨 뒤 혼자서 쫄랑쫄랑 걸어다니고 있어요. 뭔 일대일이다 아무래 이 사람아. 이 거짓말쟁이야. 아니, 이 나쁜 놈. 젤렌스키는 윤석열 만나가지고는 돈과 무기 달라 그러고 인도 모디 총리 만나가지고는 중재해 달라 그러고 완전 이중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왜 한국이 막차 타가지고 짱 돌리고 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과 뭐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민생과 경제 모든 게 너무너무 망가지니까 제발 사실 끝이 없죠. 그 언론을 네. 정말 지적 안 할 수가 없게 없는데 네. 아마 한국 언론만 보는 사람들은요. 아마 러시아가 지금 폐막 직전인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막 모스크바가 함락된 줄 알고 있을 거라고. 지금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안에서 벌어졌지 러시아 쪽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이미 슬라브인들이 우크라이나하고 슬라브인하고 민족이 갈등이 있어서 슬라브인 러시아의 주류 민족이니까 러시아가 자유민족인 슬라브인 거주 영토를 다 점령을 해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게. 이걸 똑바로 보다는 하나도 없어요, 한국 언론 중에서.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만, 우크라이나가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도와줄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만 뉴스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선언문을 보면은 어떤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언문의 내용이 그동안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거 완전 반대된 내용이에요. 윤석열 맨날 탈원전 얘기하면서 뭐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에서 전기세가 올랐다느니 아니면 원전을 막 많이 지어야 되니 우리 뭐 친환경 이 에너지 같은 거를 뭐 지금 도입하면 전기세 올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는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의 가치 존중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부 다 윤석열이 반대된 얘기예요. 이런 것도 언론에 보도를 안 합니다. 그 안에 그 선언문을. 예. 오자마자 지지율이 77%라고 촉각 애교 촉각 국정을 촉감 애교, 하고 촉감 애교. 그 다음에 또 지지율 얄팍하게 한 1% 올라가면 노조 때리면 올라가니까 그 민주노총 산하 그 건설 노동자들이 억울해가지고 1박 2일 집회한 거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 짓밟혔다고 야간 집회를 또 금지한대요. 야간 집회는 금지되어 있던 걸 제가 저희들이 위헌 소송해서 그게 야간 집회 금지가 위헌이다 해서 지금 밤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집회하잖아요. 그게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그래 냅두면 됩니다. 근데 주택가 주변에서
심야에 잠 안 재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만 제한하면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근데 또 그 소리 지르면서 그냥 마치 노동자 일부가 한 집회, 물론 1박 2일 동안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가 있었으면 안 되죠. 그거가 아직은 또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국민들 주무실 시간에는 집회는 제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 21조, 37조. 야간,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맨날 자유 했는데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를 뭘 제한을 합니까? 물론 소음을 줄여야죠. 그럼 소음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면 되지. 반헌법적인 발언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가 그 최근에 그 정부 여당에서 좀 밀려 있었잖아요. 뭐 태용한테 밀려 있는데 그 이제 송교 변호사 공격하고 참여했는데 음해하면서 존재감 드러내더니 또 김남국 공격하면 존재감 드러내더니 이제는 윤석열이가 그 이야기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아 국민들은 집회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는 정부를 뽑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한동훈이 집 앞에다가 집회 신고해놨는데 야밤에 한번 들어가서 해볼까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요놈 가만해보니까 이해충돌이네. 베니 대표님이랑 미디어워치 못오게 하려고 그런 거네. 턴나이트 야밤에 해야게 이럴수록 야밤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술도 안 드시고 그런다니까 들어가시고 그 이웃들한테 피해 안 주는 이제 제가 잘 머리를 써서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한동훈 집회는 저도 가겠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또 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근데 뭐 향후 일정 뭐 6월 4일 집회 포함해서 일단 그 금요일날 저희는 JTBC 집회하고 이번 주는 그 검찰, 그러니까 특검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태블릿 넘겨받아서 정밀하게 조작하기 전에 1차 조작을 가했던 김순환 검찰총장과 노승권 제1차장이 있는 태평양 로펌에서 일단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한동훈 윤석열이 J태블릿 PC를 조작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최서원이 아니면 소송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제1심 판결문에 한동훈 윤석열이가 JPC를 조작한 거를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제 유죄 판결의 근거로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 윤석열 한동훈에게 내가 선배 청구가 가능하는구나. 그래서 바로 지금 소장 작업에 들어가서요. 네. 윤석열 한동훈에게 제가 억대 선배 소송을 지금 들어갑니다. 6월 달에. 네. 그래서 전반으로 압박을 해서 저희도 하여튼 6, 7월 안에 100기를 들도록. 이 태블릿 PC라는 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한 놈만 100기 되면 마루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예. 어디선가 무너질 겁니다. 봉지욱 기자님, 제팀 봉지욱 기자님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최순실을 사면해 줄 것 같은데 그 원인은 태블릿 PC 건이라는 소문이 돈다. 이게 JTBC 출신 기자가 쓴 글이라서 더더욱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태블릿 PC 온투 변 대표님만큼의 연구는 안 되겠죠. 솔직히 확신도 좀 부족하고요. 그러나 분명히 장난질이 있었다는 건 저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게 언젠가 어디서 터져도 터질 거다. 안에서 터지든 밖에서 터지든 법정에서 가려지든. 그래서 마침 탱장님께서 미도치 세 분 재밌네요. 임센 소장님 태블릿 PC 꼭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임센 소장님께서도 좀 이따 네. 3시 이재명 대표님과의 특별 방송. 네. 내일 뭐 그다음에 요즘 하도 방송 많이 하시니까 좀 일정 좀 쭉 한번 브리핑 한번 하시죠. 방송 일정 포함해서. 일정은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네.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가 있고요. 뭔가 변경이 되는 게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명 넘게 들어오셨어요. 네, 임센식당 210여 예, 명. 예, 구독자 지금, 22,400명. 네, 예. 그래서 어떤 분, 이분은 어제 이제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걱정된다. 빡친 당해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선각자님은 변희재 씨가 판세를 잘 읽는다. 전체를 볼 줄 안다. 이게 다 있고, 뭐 칭찬이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네. 유혜경님이 재밌네요. 느낌적 느낌 변태 이 윤석열 정권은 변태 정권 맞습니다. 탄생해서는 안 될 귀태 정권이었고 정자 아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 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토요일날 촛불 집회는 예정대로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6월 4일 정말 춘천 가까우니까 자우중답자 범국민 4차 범국민대 6월 4일 춘천, 6월 25일 청주, 충북 범국민대 일정 잡혀있고 6월달에는 전국 집중집회하면 또 끝나고 인기 많은 자우중답자 결의대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자우중답자 결의대 때도 뉴페이스로 김현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인사이트TV 강민 대표님 발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매번 제가 집회할 때마다 저는 재밌는 게 뉴페이스 때 계속 늘어나요. 진보, 중도, 보수, 연대 새 멤버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분들이 집회에 나오시고
그리고 응원이 확대되고 어쨌든 벤 대표님과 김우희 목사님이 시작한 이 험난한 길 국민 사회에서 관심과 설득력과 지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임세훈 소장님께서 좀 윤석열 세력에서 한 말씀 시원하게 살다 계속 말씀 좀 시켜. 아니 그거하고 마무리하기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네. 네. 내일 또 악자집까지도 가시잖아요. 아, 네, 내일 녹화가 있고요. 아, 그럼 토요일날 그럼 벤 대표님하고 네. 두 분은 내일 녹화해서 토요일날 10시 10분에 네, 나가죠? 네, 토요일 10시 10분이고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댓글들에서 이따가 이제 수요 난장판을 하나 봐요. 아, 벤 대표님 오시기 전에 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번 수요 난장판은 박지원 이지호 팀. 그 팀이에요. 아, 네. 다음 주에 네, 나가시고 네, 내가 제 팀입니다. 그 이제 멤버도 약간 변경 있을 예정이라면서요. 변경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네, 확정 안 돼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이 나와서 이제 제가 막 하는 거를 수용 가능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뭐 논의해보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겠냐. 그래서 내가 다시 김용민 의원을 추천을 했는데 김용민 의원도 지금 또 보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정치검찰이 1순위 노리는 게 김용민 의원이겠죠. 그러니까 정치검찰 다음에 김용민 의원님을 타켓으로 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 네, 이런 식입니다. 리스트가 쭉 있대요. 총선 앞두고 한 달에 한두 명씩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 보도 여러분. 2주 만에 3,500건이 나왔답니다. 야, 심하다, 심해. 야, 도이치모스모터 주가 조작은 2주 동안 50건 나왔답니다. 잠깐, 정말 역같은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고드님께서 임세님 저번 매불쇼 메이크업 너무 예뻤어요. 6월 15일 날 또 나오시죠? 매불쇼? 네, 네 그렇습니다. 매불쇼 이야기만 항상. 참 빛이 나는 우리 임세훈 소장님. 그 매불쇼 그 수요 난장판 임세훈 소장님 나가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벤 대표님하고 두 분이서. 아니 이현주 전원보다 더 잘하지 않겠어요? 아,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거 우리 산삼순백. 예, 벤 대표님 앞에서 드셨군요. 예, 산삼순백하고 마이보험 체크. 진짜 진보계약 유튜버들 윤석열과 싸우는 유튜버들을 도와주는 이 두 회사. 정직하고 괴롭히지 않는 컨설팅에서 마이보험 체크 몸에 좋은 산산순배 임세훈 소장님은 이건 안 맞는데 백봉 오골계는 맞죠? 네 그건 잘 맞습니다. 아까 근데 저기 댓글들 쭉 봤는데 백봉 오골계가 몸에 좋다고 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실제 많이 이제 드셔보나 봐요. 네네. 그 계란보다 좀 더 담백해요. 그게. 네, 맛도. 김승우 김남주 부부도 백봉 오골계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노디션으로 가세요? 변 대표님? 아니요 오늘 없어요. 그렇죠. 아~ 네, 다음 주부터 제가 화요일로 옮기면서 네. 네, 이번 주부터는 박진영 교수가 수요일로 하고 제가 화요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변 대표님 다음 주에 노디쇼 오늘 저녁 10호를 하시고요? 네 10호. 네 10호 갑니다. 그러니까 변 대표님의 또 더 추가적인 좋은 말씀은 10호에서 보시고 저희는 또 집회에서 또 다른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미디어치 임세훈식당 안녕TV 뉴스백TV 공동생중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각자 다 해주십시오 여러분. 또 만나겠습니다. 그럼 방송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